지금부터는 증시의 주요 이슈와 흐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고꾸라졌습니다. 특히 어제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2%에 근접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장은 기업 공개, IPO 열기 때문일 수 있다고도 말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도어데시 역시나 IPO 기대주다웠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테슬라나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존 강자들, 어제 또 국내에서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가 뉴욕 증시에서는 좀 하락세가 강했습니다. 수요일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차익 매물이겠죠. 네. 그만큼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근데 여기서 뭘 어떤 식으로 차익 매물의 빌미를 만들 것이냐라고 봤던 부분들이 일단은 기술주 쪽은 반독점법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커지는 모습들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테슬라죠. 역시나 유상증자를 하고도 주가가 달린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에도 어떤 유상증자의 희소효과도 무시하고 달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측면들이 있다는 쪽도 어제 언급을 드렸는데 네.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시장에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 쪽에 이제 부양책 관련된 얘기는 목요일 날 정도 통과를 기대는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불려파음은 들어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어제 나왔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소비 관련된 쪽이나 도매 재고 지표들 이런 쪽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로는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백신 관련된 쪽에서도 역시 영국에서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 하지만 알레르기 관련된 환자가 있는 쪽에서는 부작용도 있다는 쪽이다 보니까 약간 또 조심스러운 국면들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 느끼는 부분들은 일단 많이 올랐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도 충분한 가운데 그런 호재들을 하나씩 계속 안고 다음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기대감을 안고 있었던 부분들이 흔들렸을 때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다른 실망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하루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또 오늘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분쟁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공인인증서도 폐지가 되는 날입니다. 이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방금 나온 따뜻한 속보에 의하면은 지금 또 소송 관련된 ICT 결정은 내년 2월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이슈는 계속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쪽도 눈여겨 볼 수 있는 흐름들이고요. 네. 그와 함께 또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된 쪽은 일단 지금 민간 인증서가 사용되는 쪽에서 지금까지 발급 건수가 2천만 건이 넘어가는 쪽은 카카오 페이와 관련된 인증서고요. 그리고 또 패스라고 하는 통신 3사가 쓰는 인증서인데 이쪽은 모두 다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확인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재료 노출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이게 오히려 전략 후강 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변동성은 커지겠다는 쪽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특히 오늘부터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베이시스라고 하는 즉 선물과 현물의 차이인데 그만큼 과거처럼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이 더 높고 현물이 낮은 그런 기조로 발판을 마련하면서 움직일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언제 네. 기회 되면은 다시 정리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변동성을 이기자 이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시장의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변동성을 이기자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